얘를 쳐서 비껴치기로 치는 방법도 있지만, 이거는 보면, 배치를 보면, 두 번째 목적도, 그두 번째 마칠놈을 이거로, 그러니까 첫 번째 마칠놈을 이거로 선택하느냐, 이거로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첫 번째 공과 두 번째 공이 바뀌잖아요. 그러면, 얘를 먼저 친다 그러면, 일로 빠지면 안 맞고, 일로 빠지면 안 맞는 거죠. 얘를 먼저 치면, 일로 빠지기는 어렵죠. 그러니까 여기 와도 맞고, 여기 와도 맞고, 여기 와도 맞고. 그러니까 이게 선택할 때, 저걸 쳐서 얘를 두 번째 공으로 만드는 게 훨씬 좋은 선택이죠. 그러니까 이걸 치는 것보단 저걸 치는 게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에 맞고, 요렇게 나오면 될 텐데, 이렇게 들어가는 거는 한 칸, 뭐 대체적으로 한칸 정도의 기울기 이렇게 나오는 거, 이 정도 맞고 이렇게 나오는 기울기는 한세 칸, 세칸 정도. 합이 넷인데, 여기는 수치의 절반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 조금 과하네. 원팁 정도에 저 빨간 공 오른쪽 2분의 1을 맞추면 정하기가 훨씬 쉽구나라고 그리고 얘는 또 내려오죠. 얘하고 양 기울기를 1선으로 그리고 여기서 기울기가 오른쪽 2분의 1 정도 맞췄을 때 여기 이 정도 맞고 나올 텐데 이 기울기가 세칸 정도 기울어져 있잖아요. 한 칸, 두 칸, 세칸 정도. 그래서 3사에서 8분의 4, 2분의 1 두께를 예. 그런데 진행 방향 쪽 회전을 조금 준게 오른쪽으로 보내기가 쉬우니까 한 원칙 정도 주고 두께는 좀 한시 방향, 강점을 한시 방향으로 쳐보세요. 한시 방향. 3시 방향으로 치지 말고, 한시 방향. 한시 두팁. 이거는 보시게 됩니다. 이렇게 맞으면 다음 공도 되겠죠. 이런 배치가 있을 때 원쿠션으로 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투쿠션으로 쳐야 되는데, 투쿠션 계산법이 절반, 돌아가는 코너, 수평이동, 평행이동하면, 무회전으로 여기를 쳐야 되잖아요. 여기까지 얘를 맞춰. 근데 여기 와서 보면, 무회전으로 얘를 맞춰서 일로 보내려면 두꺼운 두께를 세게 쳐야 된단 말이에요. 그거는 좋은 방법이 아니고, 회전을 사용하면, 이 정도까지 보내서 회전에 얘를 이거 갖다가 맞춰도 되잖아요. 옆회전 2팁, 두께 2분의 1 정도 쳐서 여기까지 보내면 회전에 의해서 누웠다가 맞으니까 쉽게 맞출 수 있거든요. 2팁에 2분의 1. 이렇게 했을 때, 지금은 별로 다음 배치가 좋아지진 않았지만, 자,
제가 설명 좀. 당점을 올려서 쳤기 때문에 좀 그런데, 당점은 3시 방향 측 또는 3시보다 조금 미세하게 아래로, 네. 아래로 하고, 두께 2분의 1을 이렇게 쳐볼게요. 좀 요청합니다. 얘가 이렇게 내려오도록 치면 두 공이, 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다시 한 번만 해볼게요. 조금만 더 쳐볼게요. 공이 살짝 이렇게 있으면 더 좋긴 한데. 이 방향으로 이렇게 치면, 그죠? 그럼 다음 패치가 좋아지죠? 옛날 공을 잘못 치는 비법을 오늘 전수해주시는 거. 그래서, 쿠션은 80 정도면 요 정도만 잡아도 100점, 150점까지는 넣어가지고 커버할 수 있습니다. 그거 왜 더 많이? 원쿠션, 투쿠션 중에서 찬스가 되는 배치가 대표적인 배치가 이런 거예요. 네. 3개월 만에 80점 만들기 24강까지 있는데 20강까지가 4구예요. 21강부터는 3쿠션, 기본 3쿠션 여기 포스터에 있는 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4부 부분은 이것만 하면 이제 끝나. 이것만 하면 이것만 잘하면 한 150점까지는 거의 끝이죠. 그 열심히 해야지. 이게 어떻게 들어있냐면 여기 지금 이게 원투 쿠션이잖아요. 원투 쿠션에 원쿠션, 투쿠션 들어있죠. 그리고 키스 내는 건 끊어치기에 들어있죠. 왜냐면 하단 당점을 쓰니까. 끌어치기 맨 마지막에 키스 내는 게